어제는 공포스러웠던 사이드카가 오늘은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되면서 4년여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위쪽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니까 자신감 없고, 오늘 한번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쪽으로요 말이죠. 그래서 양쪽 현물쪽 코스피 코스닥 8% 이상 오른 가격으로 1분 이상 이 지속이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이미 좀 발동이 됐던 점 말씀드리면서 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장한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저 한줄은 패닉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어제 뭐 아시다시피 사이드카가 양쪽 다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었고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었고 시장이 패닉이었습니다. 저도 어제는 웬만하면은 이제 ETF 같은 거 자신 없으면은 뭐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왔었는데 장 초반에 워낙 100포인트 정도 빠져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세상에 250포인트까지 빠지는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급락하면서 매도에 매도를 부르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다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런 흐름들은 지금 좀 다소 진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환율도 지금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달러가 좀 약세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또 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다 고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르는데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섹터군, 그리고 또 간밤에 어제 오후부터 뭐 단독 뉴스도 많이 나와서 시장에 좀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스크리닝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급락하고 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수 관련주를 사세요. 지수 빠지는데 가장 크게 역적의 역할을 한 종목들을 사셔야지만 수익 좀날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2차전지 섹터주들도 고르게 반등해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주들도 고르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최근에 주도를 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다 강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개별주들이 뭐 급등하면서 막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큐리옥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증 때문에 급락한 이후에 권리락하고 나서 지금 반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젤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대부분이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약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는데요. 어제까지 뭐 강하게 올랐던 이제 인버스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좀 이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외에는 다 대체로 고르게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수가 2553입니다. 사실 2550선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깨지고 2420까지 갔었는데요. 일단 이 2550선 돌파하고 안착을 시켜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강하지만 시장에서 시가총액 업종 대표주들하고 많이 빠졌었던 뭐 2차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도를 보였었던 전력 방산 조선 이쪽 바이오까지 해서 강한 흐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반등할 때도 이 앞서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반등 탄력도 조금 더 강하네요. 그러면은 반등 장세에서도 이전에 봤던 그 주도 뭐 조선이라든지 IT라든지 이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보신다라면은 주도주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훼손돼도 추세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흘러내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던 종목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 보신다라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그다음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일선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제 그런 기회가 왔었고 다시 또 지금 추세 복귀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견인하는데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요. 주도주들의 빈틈을 노렸던 공격과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공격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 좀 대응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필요하겠고 변동성이 계속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외 변수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뭐 경기 침체 이슈 이런 부분들 사실 고용지표 하나만 가지고서 아 우리 침체야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제 연준 의원들도 뭐 그런 발언들을 좀 했었죠. 연준 의원들도 침체 아니다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서비스업 지수는 잘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샤메 법칙을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요 악용했다고 해야 되나 이번 하락장에서 오용했다고 해야 되나 이 샤메 법칙은 경고를 주기 위한 거지 침체야라고 확신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예상 보여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 번의 고용 지표 때문에 침체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침소봉대하는 그런 대응이 좀 어저께 좀 강했다고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고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완화되는 부분을 좀 더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의 어제 기사도 좀 나왔었죠. 가장 지금 시장의 핵심은 엔캐리 자금입니다. 이 엔캐리 자금이 지금 계속 일본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우려감인 거잖아요. 0%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런 데서 빌려왔던 돈들이 이제 0.1에서 0.25가 되다 보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실현 욕구도 시장에서 강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뭐 미국, 그다음에 뭐 대만, 일본 측이 다 강타하면서 어제 그런 패닉셀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영향력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급락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같이 좀 혼재되어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패닉 장세를 만들었던 요인 세 가지의 앞으로의 추이를 그럼 확인하면서 우리가 뭐 V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 살짝 들어 올렸으니까 사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미국 지표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러면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뭐 열어두고 계신 거세요? 일단은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어제까지 그런 패닉 세일로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점을 더 다시 강하게 이탈시킬 만한 최악의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그 악재들이 시장에 강력하게 한 번에 폭탄처럼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악재를 한꺼번에 밀어냈듯이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항상 연준이 하나하나씩 던져주면서 시장을 풀어왔었거든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뭐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의 뉘앙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깨지면은 임금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서비스업 지수 쭉 괜찮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확인해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중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한데 일단 뭐랄까요? 공격적인 전면전보다는 약간 국지적인 소심한 도발
반격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한 번의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난번 뭐 저점을 다 다시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더 큰 충격으로 시장을 좀 몰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하나하나씩 해소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서서히 좀 계단식으로 회복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뭐 현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말씀 주신 게 정말 항상 숙제입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된다. 내지는 뭐 한 번 더 조정이 나면 더 사야 된다. 뭐 내지는 뭐 아니다. 계속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과거에 이런 급락장이 있었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한번 세게 V자가 나온 다음에 또 한번 쭉 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서서히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강하게 V자 못 나오고 다시 또 주저앉아서 바닥을 이렇게 헤매게 된다라면은 또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진을 계속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를 물론 응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와서 단기 급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지수가 나온다라면은 그때 좀 비중을 조절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종목을 다시 이제 재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딩이 자신인 분들 좀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락할 땐 똑같이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트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장기간 계좌에서 방치해놨던 종목이 있는데 우량주들이 빠지면서 손실률이 비슷해진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빨리 옮겨 타야 되겠죠? 계속 방치되어 있던 종목은 계속 시장이 올라와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요 부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왔을 때 반등했을 때 파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 계좌 어디 구석에서 방치되어 있던 종목을 이번 기회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내 포트를 채워놓아라.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